인간의 뇌는요 언제나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하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더더욱이 이러한 좌우의 선택 둘 중 하나의 결정이 정말 힘들어지는데요, 로봇 청소기는 정말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두 개 사면 됩니다. 가능하면 세 개 사도 더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리모실입니다. 오늘은 로봇 청소기를 200%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 17년도 한 18년도쯤 로봇 청소기를 처음 써보기 시작한 뒤로요 꾸준히 로봇 청소기를 업그레이드 해오고 있는데요, 중간중간 실패했었던 로청도 있었고 배터리 성능이 너무 떨어져서 결국 폐차한 것도 몇 개 있지만요, 중간에 살아남은 녀석들은 굳이 버리지 않고 한 켠의 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계속 써봤는데요, 이게 의외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저희 집에 로봇 청소기 3대를 동시에 돌리면서 사용했었는데 결과는 진짜 대만족. 컴퓨터만 멀티코어가 좋은 게 아니라 로봇 청소기도 여러 대일수록 먼지 1도 놓치는 것 없이 정말 청소가 잘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써왔지만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던 유원트 로봇 청소기, 아마 작년에 제 로봇 청소기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원픽이었죠. 이 유원트를 방출하게 됐고요, 현재 집에서는 드리미의 L10S 울트라 그리고 이번에 나온 L20 울트라, 사무실에는 라이드 스토 엣지와 로이드 미, 이렇게 총 4개를 각각 공간에 2개씩 동시에 운용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집 청소 깔끔하게 잘하죠? 그럼 제가 사용하고 있는 로봇 청소기를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로이드 미 에바 11세대 모델입니다. 가격 799,000원, 흡입량 5500파스칼, 센서는 LDS, DTOF, 사물인식 센서, 추락방지 센서, 정말 많이 있죠. 회전형 물걸레고요, 무려 12N의 압력으로 눌러가면서 청소를 깔끔하게 해줍니다. 요즘 쓸만한 로봇 청소기 가격이 보통 100만원 넘어가잖아요. 제가 소신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처음 로봇 청소기에 입문하신다면 80만원에서 딱 1000원 뺀 이 로이드미만 사도 충분합니다. 아니 아니죠, 차고 넘쳐요. 이전에는 흡입력을 봐라, 물걸레를 봐라, 이런 다양한 조건들이 있었지만요, 요즘에 출시된 로청들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있어서 굳이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될 필요 없이 그냥 최신 로청만 사면 좋은 기능들, 물걸레 기능, 흡입력 좋은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슷한 70만원대 제품들과 비교해봐도 이 로이드미 같은 경우엔 훨씬 더 압도적인 5500파스칼이라는 높은 흡입력을 가지고 있어서 작은 먼지부터 반려동물의 털, 사료, 눌러붙어 앉아있는 먼지까지도 잘 빨아들일 수 있어요.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회전형 물걸레가 있어서 흡입 청소를 하는 동시에 물걸레까지 알아서 다 해주는데, 그냥 회전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N 약 1kg 이상의 힘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청소를 해주니까 이게 동가격대의 제품들하고 비교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하고요, 오히려 80만원대 100만원대 제품들과 비교를 해주는 게 맞는 모델이에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요, 인기가 많은 한 90만원대 로보락 S8 플러스도요 물걸레를 직접 뜯어서 세척하고 말려줘야하는데 얘는 지가 스스로 물걸레를 세척하고 송풍건조로 말려주기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얘를 한번 설치해두고 작동시키면 내가 할 일이 거의 없다는 게 장점이에요. 굉장히 기분 좋은 친구죠. 이 친구도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보다는 조금 신경을 덜 쓰게 되는 사무실에서 이 친구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바닥 로이드미가 청소하고 물걸레까지 완벽하게 끝낸 상태입니다. 엄청 깨끗하죠? 실제로 청소할 때 보면요 굉장히 쑥쑥쑥 잘 빨아먹고 물걸레로 깨끗하게 마무리해주니까 진짜 바닥이 너무너무 깔끔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지금 사무실에 사용한 지 거의 두 달이 넘어갔는데 먼지를 담아두는 더스트백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갈아준 만큼 넉넉한 용량까지 가지고 있고요, 요즘 로봇 청소기들 보통은 3개월에 한 번씩 더스트백 비워주면 됩니다. 예전처럼 막 이렇게 여기 안에 있는 더스트백 매일매일 버리실 필요 없어요. 스테이션이 있잖아요. 이렇게 물걸레까지 자체적으로 빨아주니까 오스통을 갈아주고 깨끗한 정수통으로 채워주기만 하면 뭐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귀찮은 거 싫어하는 분들께 강추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 로이드미의 숨은 장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스테이션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서 조작하지 않아도 스테이션에서 바로 조작할 수 있는 버튼까지 있어 처음 로봇 청소기 사용하는 분들, 우리 부모님들처럼 조금 이런 기계 동작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직관적으로 스테이션에 있는 버튼 눌러서 동작시키면 되니까 정말 편하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모델인데요, 이것도 사무실에 쓰고 있는 모델이죠. 라이드스토 W2 엣지 모델입니다. 제가 집에서도 두 개, 사무실에서 두 개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로이드미가 가성비 로청이었다면 이놈은 현존 최고 스펙, 그러나 여전히 가성비를 포기하지 않은 최고의 모델 라이드스토 W2 엣지입니다. 지난 세대 라이드스토가요 흡입력, 걸레 세척력, 건조 능력 뭐 하나 부족함 없는데 가격까지 저렴하다 보니까 정말 가성비로 유명했었죠. 제가 지난번에 공구 진행했을 때도 진짜 많은 분들이 호응해
사랑해주고 극찬해주셨던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출시한 W2 엣지 모델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는데요. 가성비만 좋은 게 아닙니다. 야, 너 업그레이드 된 흡입력 필요해? 더 좋은 걸로? 오케이, 최대로 넣어. 엣지 물걸레? 이렇게 이렇게 옆에 빠지는 거? 그래 그래, 야 너 필요하니까 넣어줘야지. 뭐라고? 야, 가격을 100만원 초반대로. 아, 야 너 양심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게 되네? 가격 109만원, 정가는 무려 149만원입니다. 흡입력 8000파스칼, 센서 LDS 슬램 프로, DTOF 맥스, 추락 방지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물걸레 회전 엣지형이고요. 12N의 압력으로 눌러주는 형태예요. 일단 가격이 109만원. 로이드 미보다야 30만원 비싸지만요. 2023년 하반기에 출시되어 있는 최신 로청들과 비교해봐도 최소 50만원 이상 더 저렴해요. 동급대 제품들 여러분이 직접 검색해서 비교해보세요. 진짜 저렴한 겁니다. 아,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도 원래 정가는 149만원이에요. 다른 제품들과 비슷한 가격이지만 오직 리뷰머신 채널 구독자분들만 109만원에 구매가 가능한 겁니다. 자세한 건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로봇 청소기에서 가장 중요한 흡입력 무려, 놀라지 마세요, 8000파스칼. 요즘 쓸만한 로봇 청소기 흡입력이 보통 4000에서 5000파스칼 정도 됩니다. 이 정도만 돼도 뭐 쓸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젠 3000파스칼 이런 거 안 쳐주죠. 자, 그런데 로청계의 탑티어라고 할 수 있는 로보락조차 6000파스칼이거든요. 근데 얘는 8000파스칼. 어마무시하죠? 혼자서 2-3세대 정도는 앞서 나가고 있는 정도인데요. 로이드미가 5500파스칼로 정말 청소를 잘 해주긴 했지만 가끔 간혹가다 놓치는 먼지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리적으로 들어갈 수 없고 오직 흡입력으로만 빨아들여야 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 엣지 형님이 커버 쳐주십니다. 심지어 물걸레 한번 보세요. 얘가 뾱하고 튀어나오죠? 일반적인 로청은요, 벽과 벽 사이 틈이라든지 가구 틈 사이는 청소를 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노상주차, 길거리 할 때 앞에 차, 뒤에 차 이렇게 있어요. 요 사이에 내 걸 집어넣고 싶은데 아, 이 공간 어떻게 잘 비벼보면 들어갈 것 같은데 여러 번 이렇게 비벼보다가 에이! 포기하고 나와본 경험 저만 있는 거 아니죠? 그런데 엣지는요, 거의 뭐 경차급의 미친 침투력을 가지고 있어요. 틈만 있으면 그냥 엣지 물걸레로 발 쓱 넣어서 깔끔하게 청소해주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엣지를 사랑한 이유가 또 있어요. 우리가 걸레나 행주, 수건을 잘 쓰고 세탁해 쓰지만 가끔씩 삶아주잖아요. 뜨거운 물에 팔팔팔팔 끓여서 세균을 죽이고 묵은 때를 잘 지우기 위해서인데요. 엣지 역시 무려 60도 고온수로 걸레를 싹 깔끔하게 세척해주고 70도 열풍건조로 걸레를 바짝 말려주니까요. 세균, 곰팡이 이런 게 번식할 틈 전혀 없고요. 냄새 날 틈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 슈팅까지 해서 골을 넣어준다는 거. 편의점 로청 중에서 비슷한 스펙 제품들 많이 있지만 장담하는데요. 엣지 말고는 이 가격대 절대 불가능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니까 강추드려요. 자, 다음 세 번째, 드리미 L20 울트라입니다. 라이드스토어 엣지가 헐크라면요, 드리미 L20 울트라는 아이언맨 포지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격 159만 9천원, 흡입력 7000파스칼, 센서 LDS 센서, DTOF 3.0 센서, 그리고 AI 카메라 센서, 3D 인식 센서, 추락 방지 센서까지. 물걸레는 듀얼 회전형에 10N의 압력을 가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도 엣지와 마찬가지로 걸레가 이렇게 옆으로 확장되는 형태예요. 우리가 중국산 가성비 브랜드라고 하면 샤오미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럼 가성비 청소기라고 하면 샤오미 생태계인 드리미가 떠올라야 합니다. 저희 집에는 드리미 로총만 L10S, L20 울트라 두 대 있고요. V9, V10, V11 청소기만 세 대가 넘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고 덕질하고 최애로 뽑는 아이가 바로 이 L20 울트라입니다. 왜냐? 지금 이거 보세요. 바로 이 AI 카메라 센서 때문이에요. 로봇 청소기는 다른 가전들과 다르게 정말 많은 센서가 청소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센서의 능력에 따라서요, 마치 테슬라 자율주행처럼 정말 똑똑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범퍼카처럼 무식하게 갖다 박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로봇 청소기들은요, LDS 센서, DTOF 센서 요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사실 이 정도만 들어가도 웬만한 장애물 다 피하면서 청소 가능합니다. 예전처럼 막 무식하게 들이받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AI 카메라가 딱 들어간 순간 앞에 저거 전선이 있네? 전선 피해야지. 앞에 강아지가 똥 쌌어. 아, 요거 피해 가야지. 이런 식으로 상황 판단까지 하면서 굉장히 지능적인 청소가 가능해집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일반적인 청소기들은요, 요게 전선인지 가구인지 장애물인지 인식을 하면서 청소하지 않거든요. 레이더에 보이면 피하고 안 보이면 그냥 먹어버리고. 그런데 L20 울트라는요, 장애물을 인식하고 그 장애물이 쓰레기인지 먹으면 탈이 나는 양말인지 전선인지 신발끈인지를 정확히 분석해줍니다. 가성비
1000파운드, 헐크 엣지에 비하면 흡입력이 1000파스칼 정도 약하긴 해도요, 다른 청소기들과 비교하면 30, 40% 이상의 어마무시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흡입력은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오늘 소개해드린 드리미, 라이드스토어, 로이드미 말고도요, 로보락도 유명하긴 하죠. 항상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로보락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 일단 가격이 좀 비싸기도 하고요, 이 물걸레가 음파 진동형이에요. 이렇게 떠는 거. 근데 제 취향은 뱅글뱅글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닦아주는 회전형이 조금 더 제 취향이거든요. 이게 훨씬 더 바닥도 잘 닦아주는 것 같고 세척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 이건 취향이니까. 그래서 지금 로봇 청소기를 고민 중인 분이라면 요 세 제품 중에 선택해보시면 정말 후회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두 개, 세 대를 돌리면 청소가 진짜 완벽을 넘어서 갑벽하게 해주니까 비싼 거 진짜 막 180만원, 200만원짜리 살 바에 저처럼 가성비 모델 하나, 고성능 하나, 요런 식의 조합으로 활용해보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일단 두 대 돌려보잖아요? 오, 진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